네,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왜 그렇게까지 변동이 컸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이제 보기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물량 혹은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옵션 만기를 맞아서 선물 쪽에서 매수로 매도로 전환된 외국인의 이 수급도 한몫을 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앞서 쭉 훑어보니까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필승주로는 어떤 걸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청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좀 쉽지 네. 않았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결국 마감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뭔가 지금 또 필승주로 볼 만한 게 있을까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네. 오늘 두 가지 필승주는 어떤 전략으로 갖고 오셨어요? 조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단기적으로 지금은 네.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쵸. 오늘도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장 초반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양시장이 다 밀렸습니다. 뚜렷한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가지고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와 관련된 기업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봐도 네. 시장 안에서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또 버텨야 될건 버텨야 된다. 네. 어떤 종목이 첫 번째 필승주일지 가이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보겠고요. 예상 수익률 10% 보고 있습니다. 30일에 10%면은 그렇게 탄력도가 높은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종목입니까? KB금융입니다. 아, 10%가 이해가 되네요. 예, KB금융이요.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은 쉽지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4분기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러한 하락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기타 고용 지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선물 옵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지난 9월도 그랬죠. 사실상 지수가 크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옵션 만기를 맞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끝이 나자마자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를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시장은 사실상 다음 주가 되긴 되겠지만 만기를 맞아 콜옵션이든 풋옵션이 되든 대다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정말 크게 커집니다.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수를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 지금은 방향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을 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꽤나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한번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4분기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4%,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 올랐습니다. 총 22번의 샘플 중에 8번은 떨어졌고요. 14번은 올라갔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양의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4분기 기준으로 선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해외 변수, 특히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번의 샘플입니다. 정확하게 14번 빠지고 28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평균 수익률은 5.17%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증시와 어느 정도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나스닥이 괜찮으면 그래도 우리 증시도 꽤나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충격은 우선은 다음 주까지 조금 어느 정도 열어두시되 그 이후로 4분기 지금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흐름을 보았을 때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시장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KB금융은 이제 4분기를 맞아서 배당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사들, 은행을 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동사의 경우 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2021년에는 5.3%, 그리고 지난해에는 6.1%였습니다. 올해도 5.4%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 수익입니다. 배당 락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동사의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혹시나 잘 버텨준다면 배당에 따른 사실상 무위험 이자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나 기타 다양한 변수들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이자 부문에서의 이익은 컨센서스를 대략 3%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화 대출금 또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가계대출 또한 5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회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큰 폭의 연체 없이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실적은 사실상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시장의 영향이 큰데 시장이 지금 밀렸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흔들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천억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는 점 토대로 시간을 두고 조금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7월에 대략 저점을 좀 다진 이후로 8월, 9월 잘 올라갔습니다. 9월 말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밀리면서 동사의 주가도 밀리고 있지만 기업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이 좋지 않다는 점 토대로 주가가 밀렸을 뿐 동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략 내일이나 또 다음 주쯤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여러분들의 호흡을 조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62,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건 지난 1월에 보였던 주가 흐름과 고점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하지만 주가가 혹시나 5만원을 이탈하면은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손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래서 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62,500원. 시장 회복에 따라서 주가도 오를 테고 또 배당 기대감까지 네.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첫 번째 필승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두 번째 필승주도 그런 종목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그럼 봐볼게요. 이번에 내일장으로 노려보는 종목은 좀 더 기간을 45일로 더 가져가 보겠고요. 20% 예상 수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했으면 경기 방어주인지 어떤 종목입니까?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 클래시스가 근데 뭐 물론 실적이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네. 안정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잘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가운데 오랜만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고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았던 기업 저는 그런 기업들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클래시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린 기업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소폭 밀림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동사가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사업,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업과 또 미용기기 사업, 기타 브랜드 기준으로는 클래시스라든지 또 클루덤, 그리고 기타 소모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슈링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간 80 혹은 70% 수준의 매출액 증가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내수를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덕분에 매출액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동사가 보이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고부가 가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대략 2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 고성장 기로에 놓였을 때 20%를 소폭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사가 지금 몇 년째 대략 50%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매출액에서 영업이익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결국 수익과 비용
동사는 수익은 수익대로 충분히 잘 창출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꺾이는 시점이 말 그대로 관련된 기업들 또 관련 산업이 보이는 성장 기로가 꺾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클래시스라든지 뭐 비올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20%는 5회등이 넘어가고요. 35에서 45%까지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업은 여전히 고성장 기로에 놓여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당장 꺾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시스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9월까지 연초부터 말 그대로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정확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인 시점이죠. 그때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시장은 결국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나오는 시점에서의 조정, 그 조정은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으로 조금씩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2,500원. 매우 짧은데 혹시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오늘 상승 마감하려다가 막판에 좀 매도 물량 나오면서 5%대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10% 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그 의료기기 안에서는 AI가 화두였잖아요. 네. 근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미용 의료기기 쪽을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 관련해서도 결국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오르긴 올랐지만은 지금 그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고 높은 영업이익률 정말 그것만 보고 조금 시간 두고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필승주 두 가지는 안정적에 좀 포인트를 두었어요. 그래서 KB금융과 클래시스가 나왔습니다. 이창원 과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치 않은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상승을 보긴 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손실로 마감됐던 오늘장 수익이었을 텐데요. 내일은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보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